안녕하세요. 저쪽에 자리가 굉장히 좁아서 제가 한 바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제가 저희는 그 여섯 곡이잖아요. 그래서 남보컬, 여보컬 세 곡씩 할 거고요. 제가 지금 곡을 하고 그리고 전 잠시 내려갔다가 이따가 다시 올라오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세 곡은 좀 조용한 노래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다다음 곡인데 저희도 자작곡을 준비했어요. 우리는 음반 치시는 누나가 작사 작곡을 했고요. 그래서 이따가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 지금 멤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리더님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그 베이스를 치시고 계시는 이환희입니다. 네, 그리고 왼쪽에 기타를 치고 계시는 최영규 형님입니다. 그리고 뒤쪽에 아까 소개해드렸던 건반 치시고 계시는 탁효인 누나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드럼을 치고 계시는 김호만입니다. 네, 다음 팀에서 베이스 치실 거예요. 베이스도 연습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세컨 건반 저희 도와주고 계시는 정수진입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 소개 승격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저희 보컬도 소개할게요. 아까 노래 부른 진미령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보컬 이현호입니다. 네, 그러면 노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곡은 발라드 곡입니다.
자작곡인데요. 자작곡 이름은 그냥 하루예요. 네, 자작곡 이름에 대한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저희 멤버들끼리 술을 마시다가 이 노래 제목을 뭘로 하면 좋을까 추천을 했었어요. 네, 그 자작곡 작곡가 탁효인 언니이신데, 언니 이름을 딱 탁한 하루로 하면 어떨까 인기 투표에서 인기를 얻었었는데, 언니가 다음 날을 생각해 보시더니 그냥 하루가 좋은 것 같다고 노래가 정해졌습니다. 작곡가님 언니 한마디 해주세요. 한마디 해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중간중간 섞으니까 굉장히 정신이 없네요. 조금 이렇게 분주한 분위기인데 이제 지금 좀 잔잔한 분위기 노래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저희 두 곡 남았어요. 그 한 곡은 좀 적당히 신나고 약간 흑인 그룹 그룹을 탈 수 있는 그런 노래고요. 제가 춤을 잘 못 춰 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곡은 정말 신나는 노래고 그리고 제가 특별히 그 래퍼도 초빙을 했어요. 마지막 노래는 굉장히 즐기실 수 있는 노래고 그리고 지금 노래는 그 그룹을 타면서 느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준혁, AKA 플랜P라고 하고요. 지금은 평범한 회사원인데
얼마 전에 카페를 열어가지고 투잡을 열심히 돈을 벌고 카페는 뭐 하냐? 카페는 판교에 있고요. 네. 일단 저는 작년 초, 재작년 말쯤에 한번 공연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발령이 났어요, 지방으로. 그래서 이제 참석을 못하다가 이직을 하고 진급을 하면서 일단은 이번에 다시 참석하게 됐고요. 일단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고 저희 마지막 곡이니까 펑키의 노래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는 곡일 거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짧은 시간인데 바쁜 중에도 그 직접 가사를 다 썼어요. 그래서 그 가사도 이렇게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더 재밌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